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실 새알람이 만든 카티바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코팅 전문 브랜드로 만들어 놨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카티바의 광고 스토를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카티바의 또 광고 스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알람이 준비한 왁스 코팅제는 드디어 6개월 만에 나온 카티바의 웻왁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웻왁스예요. 웻왁스. 자, 왜 웻왁스냐? 우리가 사실 고치왁스를 바르게 되면은 고치왁스만의 감성이 있어요. 고치왁스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이유로는 뭐 고치왁스만에서 느낄 수 있는 좀 슬릭감, 또 고치왁스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작업 방법이죠. 고치왁스를 바르는 맛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고치왁스를 많이 바르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도입니다. 고치왁스만 표현할 수 있는 그 웨틱한 광도, 그 식용유 바른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치왁스를 선호를 하세요. 근데 일단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죠. 일단 어렵다, 번거롭다, 힘들다. 한여름에 언제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 지속성이 짧다, 여름에는 좀 카라바가 녹는다, 뭐 기타 등등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치왁스를 바르는 것도 물론 좋아하고, 친수형이든 발수형이든 가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지만은 유일하게 고치왁스든 물왁스든 선택하는 기준이 저한테 있어서는 광도였어요. 사실 제 인생에서 약간 블랙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동차도 블랙, 지금 옷도 블랙, 뭘 사도 항상 블랙만 삽니다. 뭐 핸드폰도 블랙, 뭐 다 블랙을 사요. 근데 그 블랙만에 주는 그 감동이 있었단 말이죠. 고치왁스를 발랐을 때 그 깊이감, 그리고 색감이 많이 올라오는 그 느낌, 고치왁스만 표현할 수 있는 그 웨틱함, 그 광도를 위해서 이번 왁스는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새알람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아시겠고, 또 약간 논란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세 차에는 두 가지 광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아크릴로, 쉽게 말해서 우리 광부스터처럼 반짝이는 용도로만, 반짝이는 용도로만 보이는 그런 광이 있고, 지금 이 차처럼 그 깊이감이 더해지는 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냇물에 뭔가 잠겨있는 느낌, 그 웻한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뭔가 참기름 발라놓은 그런 느낌, 그게 웻로 반짝임만 좀 강조한다. 색감 표현보다는 뭐랄까, 클리어층 위에서 반짝거림이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크릴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또 LED가 켜져서 느낌이 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되게 반짝거림의 느낌도 강하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보다 무거운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왁스를 제가 왜 고집을 했냐, 그리고 오늘 영상이 왜 혼자 나왔냐, 사실 제가 만들고 싶어 했던 왁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치왁스를 발라봐서 너무 좋았는데 그냥 저렇게 되는 물왁스 없나, 이런 단순한 생각에 시작을 했고, 카티바란 브랜드를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제조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웨틱함 광도를 표현할 수 있는 원료들을 먼저 찾아보자 해서 찾았는데 많긴 많습니다. 이 원료를 어떻게 부합하냐에 따라 나오는 퍼포먼스나 성능들이 정말 다 달랐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 있던 원료들로는 다 넘어졌습니다. 실제로 왜 웃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카티바 라인업이 조금 늦게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새알람이 최근에는 이리저리 제조사를 많이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면서 많은 조언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 대한민국의 물로 만들어진 케미컬 업체들은 다 전화해본 것 같습니다. 다 쫓아갔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드디어 완벽한 작업성, 좀 누구나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카티바의 좀 시그니처적인 네이밍이죠.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정말 고치왁스 바른 느낌이 나야 된다, 이 광도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딩슈팅 퍼포먼스까지 같이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세차를 좀 즐거워한다 하면 직접 분사하시고 닦으셔도 되고, 아니면 타월에 분사하고 닦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주자주 레이어링 해줬을 때 내구성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 실제로 고치왁스보다 훨씬 더 내구성은 좋습니다. 한 달 이상은 제가 직접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넘어져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 웻왁스의 비딩 슈팅은 이렇습니다. 일단 보시죠.
비딩 슈팅은 이렇게 누가 봐도 이쁘게 그리고 일단 초발수 형태 타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웨틱하게 잘 표현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왁스들은 대부분 이렇게 잘 발라놓고 웨틱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미국의 광도들은 미국만의 색이 있고 좀 무거운 광에 머스탱 같은 차에다 발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비딩 슈팅들이 이런 모양새로 나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고 웨틱하게 광도를 올려주는 아이템들은 전부 다 친수형 제품일까? 아니면 친수도 멋도 아닌 이러한 비딩 슈팅이 좀 나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정차 오너들은 우선 비를 내리든 세차를 하든 간에 물을 한번 막고 나서 그 물때들이 살짝씩 남게 되죠. 그때도 고치악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낮기 때문에 이 색감을 지금의 이 느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구성 좋은 악스를 바르자니 맨날 아크릴룩에 그냥 비 맞고 나면 그냥 아크릴 그냥 별로 감흥 없이 이렇게 그냥 보호 차이 미련이 없어져요. 미련이. 근데 웨닥스에서 이 짙은 광과 이 깊은 광이 비를 맞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뭐 해야 될까? 약간 있잖아요 감독님. 그 비가 내리고 쏴 내려서 이게 좀 안개가 껴있는 채로 이 짙은 게 서 있어. 막 눈 이후 불 켜고 싸가지 없이 막. 이걸 내가 표현해야 돼 이렇게? 차 그런 그림 뭐 없나? 그래서 카티바는 아까 작업성에 초점을 잘 맞췄지만 사실 내구성에 보다 강합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튕겨내는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를 맞고 난 뒤에도 이 본연의 색감 유지를 그대로 해줄 거예요. 아마 이 포인트가 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가지 슬립감을 뺐습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자꾸 내구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가지고서 비 맞는다 해가지고 이 본연의 색감 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치악스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실망감과 비를 맞거나 주행하면서 느끼는 고치악스에 대한 허탈감 때문에 만들어진 왁스가 이 웻 왁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웻왁스의 광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광의 초점이 잘 맞춰진 제품이다 보니 광도 영상을 미리미리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광도는 전 너무 만족합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짝거리는 광도보단 진짜 색감이 본연의 색감을 확실히 올려줘요. 그리고 일단 피막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피막감이 뭐냐? 뭔가 왁스 코팅제를 발라놨는데 진짜 뭔가 입혀놓은 것 같아 하는 그 느낌. 피막감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굉장히 두껍게 나타납니다. 뭐 실제로 층이 두껍진 않지만 표현 자체를 고치악스 그 이상으로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제 눈에 봐도 이쁘고 세차장에서 남들이 봤을 때 네 차는 고치악스 발랐어? 아니야 내 거 이번에 새로 테스트 중인 거야 할 정도로 남들이 봐도 우와 박수를 쳐주었고 실제로 제가 세차하고 고치악스를 발랐을 때 세차장에서 바라본 그 느낌 그때 느꼈던 감정 이걸 하루 뒤에 봤을 때 그 느낌 비 맞았을 때 느낌 남들이 내 걸 봐줬을 때 막 좋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그 느낌까지 모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차하시면서 인생 역대의 광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고치악스를 발라본 경험이 있다면 고치악스 중에서도 웻룩을 정말 잘 표현한 고치악스를 발라보셨다면 그 느낌 그대로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티바 웻왁스에 대한 리뷰라고 보기보다는 이 제품을 제가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웨닥스에는 제가 시간과 정성을 정말 많이 쏟았습니다. 제 꿈이 좀 담겨있던 왁스 중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꼭 만들어보고 싶었고 고체 왁스 이상 그 능가하는 고체 왁스만큼 광도를 보여주는 무락스를 꼭 만들어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노력해서 만든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세알람한테 주셨고 또 세알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 수 있었던 게 보다 쉽게 발품을 팔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세알람이기 때문에라도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뒤에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초심 잃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시청해주시는 그만큼 또 응원해주시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항상 좋은 모습으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새알람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